선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올림픽을 준비해서 많은 훈련을 소화했기 때문에 네. 쉽게 볼 선수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 홈 코너의 박대건 그리고 천 코너의 김지적 선수입니다. 역시나 시작부터 강한 스탠드 더트. 오히려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박대건인데요. 박대건 선수가 아주 파워가 좋아요 저 선수가. 네. 저 파워를 잘 살린다면 이번 경기를 아마 승리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일단은 빠르게 주도권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양팀 선수들인데요. 네, 용인대학교를 졸업하고 금년도에 제주도 도청을 입단했죠. 네. 어떻게 보면 실업팀 초년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치열한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왼손을 잡아놓고 오른손으로 이제 겨드랑이 밑으로 파고드는 싸움이 치열합니다. 박대건과 김진혁 1회전 50초가 지나가고 있는 현재 아직 양팀 선수가 이렇다 할 공격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두 선수가 맞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을 힘을 이용해 밀다가 앞으로 당겨줘야 되죠. 네. 그러한 이런 지능적인 플레이를 가지고 오는 것도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 아주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죠. 특히 그레코만 형은 그게 중요합니다. 네. 아,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양 선수들이 조금씩 격해지고 있습니다. 네, 거칠어지지요. 네. 이 75kg급이다 보니까 이게 힘겨루기나 스피드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또 이 75kg급이거든요. 또 이 체급이 국제에 대해 나와서 경쟁력이 있는 체급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스탠드 선언. 그렇죠. 박대건 선수가 자꾸 몰아붙이요. 네. 자, 지금도 다시 한 번 여기서 파테르를 주워치면서 김지혁 선수의 공격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빠져나가느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하겠는데요. 역시 박대건 선수는 빠져나가는 것보다도 예, 가슴을 매트에 붙이고 방어를 할 겁니다 저렇게. 아, 그렇죠. 네. 완벽하게 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혁 그것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공략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기 들어갑니다. 역굴리기 성공을 하지요 김진혁 선수. 다시 한 번 더 박대건 김진혁 박대건 안 들어갔습니다. 예, 노포인트지요. 지금은 노포인트가 선언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에 옆돌리기가 들어가면서 김지혁 선수가 2대 0으로 앞서나갑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렇죠. 방어할 틈이 없이 순간적으로. 결국 계속해서 힘을 주는 것보다 그 순간적인 파워로서 점수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자, 1회전 중반이 지났을 때 김지혁이 파테르 과정에서 옆굴리기로 2대 0 앞서나갑니다. 박대건 선수도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김지혁 선수 방어만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2점 차라는 건 아직 남은 시간에 대비했을 때도 뭐 사실상 점수 차가 없다고도 그렇죠. 볼 수 있는데요. 예, 2점 차이면 마지막 1초 넣고도 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그런 부분이 이제 이 레슬링이 아주 재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자, 지금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돌아들어가면서 박대건이 공격을 풀어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선수가 그만큼 힘겨루기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같은 장면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단지 박대건 선수가 파워는 좋지만 네. 노름에서는 약간 뒤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나이가 젊은 선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추고도 있는데요. 김진혁. 두 선수가 이 자리 다툼이 아주 치열합니다. 예, 박대건 선수는 오른쪽으로 돌아줘야 되지요. 상대방 중심이 오른발이 나올 때는 네. 오른쪽으로 돌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1회전 이렇게 3분이 지나가면 종료가 됩니다. 결국 파테르 과정에서 옆굴리기로 2점을 가져갔던 김진혁이 앞선 채로 1회전이 종료가 됩니다. 자, 1회전의 하이라이트 장면인데요. 지금 자, 여기서 순간적으로 속았어요 박대건 선수가. 네. 예, 왼쪽으로 돌릴 것 같이 하면서 오른쪽으로 돌려버렸지요. 그렇죠. 그렇죠. 좌우로 빠르게 흔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네. 이제 다른 선수들도 여기에 와서 많은 선수들이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고 오늘 저희가 이제 각종 체급별로 여러분들께 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레코로마니언과 이제 또 비치 선발들 그리고 여자 자유형 부분을 여러분께 중계해드리고 그리고 내일은 자유형 남자 이제 쿼터를 얻은 체급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죠. 자유형 경기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시체 부분을 공격과 방어를 할 수가 있지요. 네. 자유형과 그레코로마니언 두 장르마다 이제 재미난 부분이 요소가 있는데요. 그렇죠. 특별한 게 많이 있지요. 네.
어느 분들은 자유형의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그레코로망의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2회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점차기 때문에 박대건 입장에서는 빠른 만회점이 필요합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아, 역시나 힘겨루기 위해서는 양 선수가 밀리지 않는데요. 무게 중심을 잘 잡고 계속되는 어깨 싸움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밀어붙였지 박대원 선수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리슬링은 조금만 밀려도 패시브를 받게 돼 있어요. 네. 예. 아, 지금은 이제 초이스가 예, 초이스를 그렇죠. 해야지요. 경기를 계속할 게 아니고 예, 잠깐 예, 지금 주심이 몽골에서 온 주심입니다. 네네. 예. 약간 언어 쪽에 약간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제가 어제 개최량 때 와 있을 때도 이 주심과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몽골 사람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이제 지금 이런 땀 묻고 그리고 지금 약간의 출혈이 있는 것으로 걱정되는 박대건 선수인데요. 그렇죠. 서로 몸싸움 하다 보면은 네. 코라든가 눈 그쪽 부분에 많이 다칩니다. 김현우 선수가 지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 이제 눈가가 퉁퉁 부은 모습이 아직도 많은 스포츠 팬들에게는 생생한데요. 네. 그 당시에도 빠팅이 나였죠. 네. 빠팅을 당해서 눈이 많이 부어오르고. 그렇죠. 또 메달 시상식 때 그 눈으로 웃는 모습 아주 기억이 납니다. 영광의 상처라는 것이 딱 그런 표현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공격. 아니면 지금 네. 다시 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잡기 전에는 김진혁 선수가 엎드리면 안 됩니다. 네. 아, 지금 김진혁이 빨랐네요. 예측을 또 못했네요. 네. 박대건 선수. 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 박대건으로서는 좋은 기회를 아쉽게 날렸고요. 네, 김진혁과 박대건. 김진혁 입장에서 계속해서 버티기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아직 실업 초년생이기 때문에 득점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학생 스포츠일 때와 실업 스포츠는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른 부분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실업팀에 들어와서 적응을 하려면 1년은 걸려야 됩니다. 네. 지열한 다툼. 자, 지금 또 김진영이 계속해서 몰아붙이지 박대건이 좀 체력적으로도 힘든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양 선수가 지금 4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1회전 포함해서 지금 숨이 턱까지 와요. 턱 밑에까지 올라왔어요. 네. 양 선수도. 지금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전력을 쏟아붓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레슬링인데요. 그렇죠. 저기서 박대건 선수가 또 패시브를 받았네요. 그리고 초이스를 하지만 네. 김민혁 선수가 스탠드를 해서 하겠다. 그렇죠. 예, 자기는 스탠드 기술이 더 낫다 하고 본인이 판단하고 배터리 기술은 지금 땀도 많이 났고 하니까 네네. 득점하기가 힘들다고 예상을 했겠죠. 여기서 패시브를 받으면서 김진혁 선수가 3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됐고 김진혁 선수는 초이스라는 것이 파트를 공격을 할 것이냐 혹은 그냥 스탠딩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네, 그렇죠. 김진혁 선수는 스탠딩으로 선언을 하면서 일단 본인이 전략적으로 응수해봅니다. 김진혁 선수는 대표 생활도 했고 네. 아주 베테랑입니다. 그렇죠. 이제 노련미와 패기의 맞대결인데 지금까지는 일단 노련미가 앞서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1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박대건. 자, 박대건 선수가 조금씩 안 풀린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혁이 노련하게 계속해서 이제 팔 싸움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계속 밀리지요, 박대건 네. 선수.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양 선수. 자, 지금 이제 주심과 박대건 선수가 얘기를 다시 나눠봤는데요. 그리고 김진혁 선수가 다시 한번 1점을 가져가면서 4대0이 됩니다. 또 스탠드를 네. 초이스했지요. 같은 과정이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수는 4대0 그리고 초이스 과정에서 스탠드를 선언했습니다. 김진혁. 이제 남은 시간은 20초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레코로마냥은 1점과 2점, 4점과 5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지금 박대건 선수가 지금 거의 게임을 네. 포기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그렇죠.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지가 않네요. 박대건 선수 입장에서는 선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줘야 그렇죠. 되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경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박대건 선수가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된 것 같아요. 네. 김지혁 선수가